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이번 시간 셀트린 삼형제와 바이오즈는 닥터 K가 책임진다.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간단하게 시향 점검하자면요. 자세한 방송은 오늘의 시향, 주식 시향 참고를 하시고요. 자, 외국인이 기습적으로 동시효과에서 1000억대, 1200억대 기간 외국인 손바뀜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수 양호하게 0.71% 코스피 시장 올랐고요. 코스닥은 기간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에 힘입어서 2.17% 상승했습니다. 닥터케이는 하방을 봤어요. 그러나 개인이 이렇게 던지면서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들어오면 올라갈 수 있다 이야기 많이 했죠. 이거는 제가 틀렸다고 그냥 할게요. 밑으로 빠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관 외국인이 들어주고 당연하게 개인이 던지면 올라간다 적용된 겁니다. 자, 그러나 내일 선물 이것 때문에 조금 걸립니다. 선물을 개인이 3376계약으로 대규모 매수 올라갔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흔들림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바이오주 오래간만에 낙폭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자, 잘 가다가 또 밀렸어요. 3.98%까지 상승하다 또 밀렸어요. 그죠? 강성 주주분 분들 계시던데 댓글도 그렇게 남기시던데 셀트리온 달달하다. 제가 빠진다 하니까 던지자 그랬으니까 아마 그런 댓글 남긴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셀트리온 주주분들 제가 뭐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까? 잘 챙기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왜? 아, 제가 뭐 여러분들하고 무슨 억하 심정이 있다고요? 쭉쭉 들고만 가지 마라. 살 땐 사고 팔 땐 팔아라. 여기서 사서 들고 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깨지기 시작하면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럼 셀트리온 대신해서 저는 삼성전자 샀다. 삼성전자가 좋냐 셀트리온 좋냐고 물어보면 누가 대답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삼성전자가 훨씬 좋아 보이거든요. 추세도 살아있고 여기 단기 추세 20일도 돌파했지 않습니까? 셀트리온 어떻습니까? 아직 5일도 돌파 못했어요. 그러니까 위에 가가지고 맞고 튕겨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죠? 내일 밑에 빠지가 시작해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빈정대듯이 댓글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편입니다. 저도 개인이지 않습니까? 오늘 외국인 또 던졌네요. 일단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기관도 던졌네요. 누가 샀겠어요? 힘없는 우리 개인들이 십시일반 샀어요. 이해되십니까? 외국인 던졌네. 지금 봤어요. 지금 왜? 셀트리온 별로 관심 없거든. 이제 지금 돌아서기 전까지 제 입에서 사란 말 잘 안 나올 겁니다. 30만 근처 안 가면 사란 말 잘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이제 진짜 정석대로 할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건 사줬네. 일단은 그러나 이건 그러니까 2.40% 정도 반등했는데 몇 퍼센트 빠졌습니까? 17.8% 빠지고 2.3이 많이 올라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공매도 또 주의 뜨는 것 같네. 공매도 과열 보이십니까? 공매도 과열. 근데 산다고요? 조금 올라와 보세요. 공매도 애들 다 때려요. 더 때려요. 죽으라고. 아닐 것 같아요? 본인들이 나중에 지켜보십시오. 잠깐 숨쉬게 해놓고 올라오면 때리면 밑으로 빠지는 게 이 주가가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여기를 안 깨고 가야 된다니까. 여기를 안 깨고 예? 여기를 안 깨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여기 트렌드 안에서 여기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해야 되는데 이걸 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속된 표현 쓸게. 모가지 따였다고요. 모가지 따였어요. 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삽니까? 목이 따이면 죽어요. 근처도 못 가고 지금 죽잖아요. 대박으로. 사고 싶어 하지 마세요. 사는 건 여러분 몫이겠지만 사고 싶어 하지 마세요. 소탐 대실 될 수 있어요. 잠깐 올랐다가 좀 올라온 거 잘 먹고 못 챙겨 놓고 밑으로 푹 빠질 때 미련 가지면 바닥일 거야. 바닥일 거야. 밑으로 때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이것도 2.07% 상승은 했어요. 240일 지지권에서 섰어요. 그러나 외국계 매도가 더 많네요. 일단은 기간은 좀 잡아줬네요. 기간은 공매도 횟수 물량 쇼커버링 물량일지도 모르겠다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 수도했으니까 일단 그쵸?
26에서 던지고 저점 대기 중. 뭐, 그러면 되죠. 예. 저점에서 잡으려고? 저는 저점보다 확인하고 잡아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패스하시고요. 하나도 없으면 패스하고 올라타고 난 다음에 눌림목 주는 29만, 30만에서 하기를 오히려 더 권유드립니다. 왜? 이렇게 됐을 때 제가 28만 못 간다고, 못 넘어간다고 강력한 저항이라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대기, 대기. 그래서 댓글 올라옵니다. 언제 살 건데? 기다려봐라. 언제 사는가 하면요. 이거 올라가기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뚫고 올라가고 난 다음에 눌림목 주면 사겠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빠른 사람 살수 있었겠네. 6% 올랐거든요. 6.6. 그리고 이제 여기 인근부터 서서히 조정 받을 때 28만 오면 사야 되는데 28만 안 오네요. 사 그래도. 그래가지고 31만 원인가 까지도 먹고 제가 원래 길게 잘안 들어가요. 아니다 싶으면 끊어버려요. 31만 2만 원 간다 그랬습니까? 저항이라 그랬어요. 32만 넘어갔어요. 31만 근처만 가면 여지없이 밀렸어요. 제 방송 계속 듣고 계실 겁니다. 틀렸습니까? 맞았어요. 저 맞고 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주가의 흐름을 보고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끝까지 들고 가면 여기서 산 분이 6% 먹었다 칩시다. 끝까지 들고 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박살이에요, 박살. 더 빠졌어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30만 인근 샀다 칩시다. 25만 원이 5만 원이 빠졌어요. 몇 프로입니까, 도대체? 왜 들고 계십니까? 끊으라니까요. 다시 사람 말입니다, 나중에. 굳이 이 회사가 좋으면 예 했으리라고 믿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점 안 가요 안가 45만원 못 넘어갈 거란 말을 두달 동안 했습니다.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어요. 하지 말자 그랬어요. 좋은 거 천지인데 왜 이런 거 하냐고. 분식점 HLB 아까 어떤 분이 12만 얼마에 사가지고 그것도 어디서 샀다더라? 여기서 샀다 그러면 여기서 샀다던가? 아 그래 여기서 샀대요. 그리고 기부수혜를 했답니다. 유료에서 기부수 프로가 확 때려주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 먹은 거는 기부수 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그냥 있다가 10만원 깨지면 던지라 그랬어요. 10만원 갔습니까? 잠깐 찔끔 가는 척하다 쭉 밀려버렸어요. 여기 인가 뭐 하지 말자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올라간 거못 먹은 거는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박살났어요. 12만 원산 사람들. 꼭대기에서 산 사람들.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되실 겁니다. 가장 기본은요. 여기 밑에부터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꼭다리에서 사면 안 된다는 게 기본이고, 샀던 사람들도 뭘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런 거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매도 시그널. 왜 가만 보고 있냐고요. 저희 방에 지우 선수. 5만원부터 사가 9만원까지 사서 7만원 단가 만들어 놨어요. 한번 깨지고, 한번 깨지고, 그러니까 돈이 깨진 게 아니라 수익이 깨지고 나니까, 더블을 놓치고 나니까, 셀트리온 더블 놓치고 나니까, 열이 받아서 안 되겠대요. 그래서 저하고 인터넷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10만원 던졌어요. 그 친구. 그다음부터 LB 보도 안 해요. 보긴 하겠지. 어이구, 이러면서. 바이오인데 뭐딴거 한다며. 뭐딴거 한다는 이야기 들은 거 있어요. 관심 없어서. 저는 생각 안 해요. 자, 이것도 뭐 들어왔네. 신라젠. 공매도 과열.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공매도 과열이라고 떴네. 공매도가 뭡니까? 위에서 때려가지고 지수 하락하면 버는 거예요. 사면 되겠습니까? 제가 공매도 세력이라면 아직까지 안 걷어들인다 그랬어요. 패대기 치지. 오늘, 안 그러길 바라는데 살짝 꼬신 걸 수도 있어요. 솔직히. 이해되십니까? 야, 안 죽었어. 걱정하지 마.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내일이 거의 확실해요.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강하게 양봉 딱 세우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전부 다 공짜 다 떴잖아. 공매도 과열이라고. 바이오. 예? 위에서 가는 척하다 밑에 딱 깨진다. 더 밑으로 빠집니다. 아시겠습니까? 네이처 셀. 여기부터 팔아라고 그렇게 노래 불렀어요. 그때 팔았으면 60%안 두드려 맞았습니다. 여기서 먼저 두드려 맞았어, 그렇지. 추가로 안 두드려 맞았다고요. 5천원도 보인다 그랬어요. 목표치에 의하면. 그리고 아까 코오롱생명과학 맞죠? 한번 보죠. 그것도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와, 얼마에 갖고 계신데요?
생각들은 반갑습니다. 자, 돈 많은 김 여사님, 티슈진이랑 같이 움직인다. 허롱 티슈진. 그렇죠. 지분 구조가 어떻게 얽히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7만 5천원. 언제 샀는데요? 아직까지 손실 구간이네. 빨리빨리 올려주세요. 언제 샀는지 채팅이 좀 딜레이가 있는 거는 이해합니다. 근데 그래서 만약에 여기 올라간 거 전에 샀다, 여기 인근에 샀다, 그러면 이거 안 파는 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갭 상승 이만큼 돼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면 매도 시그널이다, 아니면 가만 버텨도 된다, 매도 시그널인 것 같네. 1번. 아니면 버텨도 되지. 2번 눌러보세요. 물한 컵도 올게요. 좀 됐는데 한번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담았다. 다시 담았으면 수익 실현도 여기 85,000 갔을 때 다시 또 수익 실현해야죠.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지. 예전엔 닥터케이 몰랐잖아요, 그죠? 이제 보니까 이거 진짜 매도 시그널인 거 같다 아니다. 김 여사님만 대답해 보세요. 같다면 7번. 아니야, 버틸 만하다면 8번. 버틸 만하다고요? 버틸 만하다가 8번인데? 자, 뭐 대충 무슨 뜻인지 저는 알아들었어요. 뭐 버틸 만하다고 생각하시겠지. 버티면 안 됩니다. 결론을 이야기 드리면. 그러면 여기를 뚫어야 되는데 75,000원이라 했죠, 아까. 그런 것 같은데 이걸 뚫어야 됩니다. 이걸 뚫어야 수익권으로 돌아서고, 안 그러면 좀 힘들어요. 밑으로 처지면 안 돼요, 일단은. 왜? 여기 과정 잘 보셔야 돼요, 여기 과정.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박상숙님은, 그거 뭡니까? 알테오젠 계속 연속해서 이제 봐달라 이 말인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할게요. 봐드릴게요, 뭐. 봐드린 게 힘들겠습니까? 자, 코어 시스템, 셀트리온 삼형제 끊고 가긴 좀 그렇고 계속 연결할게요. 자, 마무리하고요. 자, 무엇이냐? 제발 매도 시그널 넣었는데 무시하지 마셔라. 벌고 있네. 맞잖아요. 75,000이니까, 85,000이니까 벌고 있으니까 좀뭐 버티보지. 그건 버틸 수 있을 때 버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어떤 상황에? 이걸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서 샀는데, 이거 없었다 치고, 이거 없고, 이런 상황이면 버티도 돼. 약간 이런 상황이면 버티도 돼요. 왜? 뭐, 큰 원봉은 아니잖아. 이거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사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 이래 떨어지면 사실 절반 정도 청산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올라타는 거 보면, 다시 절반 청산했던 거, 다시 사자는 게 닥터K의 분봉 매매 아닙니까? 그죠? 없었다 치고, 이 정도는 용서할 수 있지. 그죠? 이런 거 그냥, 패스하면 안 돼요. 챙겨야 돼, 반드시. 진짜 지저분하게 움직이네. 부왕 올랐다가 붕 내려갔다가 지 마음대로 움직이네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다음부터. 지저분합니다. 정석이 안 통해요. 여기서 이만큼 올랐으면 이게 왜 이리 빠집니까? 그죠? 진짜 이상한 거예요. 다 던져야 돼. 이게 저번에 김 여사님이 이야기했던 거, 상한가 말았는데 그 다음 어떡할까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일날 나온 걸 뿐이에요. 이게 고점 한번 봅시다. 뭐야 이게? 잠깐만요. 고가가 상가까지 못 갔네. 19% 상승하다가 밀리면 된다 안 된다. 가려면 갭 상승 19%에서 시작해가지고 밀렸다는 거 아닙니까? 음봉이니까 쭉 들고 올라가 상가 가야 한 두세 번째 좋은 겁니다. 첫 번째는 점 상한가 빡 박아버리는 거. 점으로 상한가 최고 좋은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만약에 갭 상승했으면 쭉 밀고 올라가, 스트레이트로 밀고 올라가서 점상
유지. 이게 두 번째 좋은 거고, 세 번째는 가다가 좀 늘리고 가다가 좀 늘려도 일단 상한가 간 거. 그게 세 번째 좋은 거예요. 이것은 안 좋은 겁니다. 좋았다가 말한 겁니다. 다 토해냈는데 뭐. 그럼 던져야 돼요. 밀리면. 그것을 실천을 했지 않습니까? 김 여사님이 이제. 상한가 다음에 밀리는 거 보고 던졌습니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앞으로. 카페 24. 지금 3개 할게요. 그러면, 자, 너무 이래 버리면, 컨텐츠가 흔들리니까, 이어나갈까? 일단 이어나가겠습니다. 너무 많이 분할한 것도 좀 별로예요. 자, 그러면 종목 상담 이어서 하겠습니다. 코어 시스템, 아, 코어 스템, 맞나? 코어 스템 14,000원. 그 다음에, 알테오젠. 3만 950원. 여러분들 빈정되는 거 아니고요.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거좀 사보십시오. 질문은 그런 게 거의 안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삼성전자 어떡할까요? 아니면 현대차 어떡할까요? 이런 질문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대형 우량주 좀 접근하시라 이 말입니다. 가벼운 거 너무 바닥바닥거리는 거 하지 마시고, 잘 대응할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없겠죠? 잘 대응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대응 못하면 박살이에요, 박살. 정극은 100%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좀, 위험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게다 그런 거 연관돼 있어요, 여러분들. 다 보십시오. 그리고, 관리 대상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저점 잡겠는데 뭐 차바이오텍 이런 거 어때요?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 돼요. 좋은 거 위주로 하세요. 좋은 거 위주로. 코아, 스템, 14,000원. 아, 언제 샀어요, 이제? 여기 인근에서 만약 샀다면, 매도했었어야죠. 그죠? 여기 마지막 마지노선을 버텼다 칩시다. 이거 깨는 순간 매도해야 됩니다, 매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어요. 자, 만은 초반 못 지키면 더 위험하다. 만은 초반만 지키면 혹시나 반등 시도 나오면 몰라도 안 좋다. 제약이네, 제약. 바이오 제약 아닙니까? 테마 끝났어요, 제가 보기에. 바이오 좋다 그랬습니까? 최근에? 안 좋다 그랬어요. 끝났어요. 얼마에서 올란 줄 아십니까? 7,000원에서 27,000원 갔어요. 7,000 빼버리면 약 3배 올랐어. 3배. 얼마 만에? 1년도 안된 수만에. 한 반년 만에. 반년보단 좀더 됩니다만. 몇배 올랐다고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3배 넘게 올랐다고요. 그러고 처지는데 왜 삽니까? 안 돼요. 언제 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여기 이후로 이렇게 되면 끝난 거예요, 거의. 못 돌려내요. 접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매수 잘못 들어갔다. 우하향, 단기. 그죠? 대박 깨졌고, 언제 샀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샀다 가정할게요. 여기서 사서 못 팔았다면 더더욱 잘못됐고요. 진짜 더 잘못됐고요. 여기서 사서 들어간 것은, 그거하고 비슷하다. 신라젠하고 비슷하다. 사면 안 돼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여기를 기다렸다가 올라타고 난 다음에 가격 더 주고 사자 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은 꺾이는데 들어가면 안 된다. 여기 앞을 잘 보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 원이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뭐 본인 매수가까지 있는 가기가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여기에 강한 저항대가 될 거거든요. 올라가도 여기 12,500못 넘어갈 거예요, 잘. 올라갈 만한 좋은 내용도 없어요. 이 종목이 아니라 제약 바이오에 좋은 이슈가 없어요. 별로 거품 빠지고 있네. 이게 대체적인 컨센서스입니다. 2017년도에 지수 상승할 때 바이오자 달면 다 올라갔을 그런 시절에 이제 옥석 가리기 나오는 겁니다. 서서히 2018년 접어들면서 신라젠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공매도 세력이 붙네 어쩌네 옥석 가리기가 나오네 하면서부터 쭉쭉쭉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거하고 모양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깨지고 여기 이래 됐잖아요. 하루 이틀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못 올라가요. 이렇게 처진다고요. 그죠? 대체적으로 그래요. 이러면서 박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공매도 과열. 이해되십니까? 밥이에요, 공매도 세력에. 여러분들 안 팔면 버텨봐. 더 빼줄게 하면서 매도 막 때려요. 그럼 나중에, 아이고야! 하고 밑바닥까지 다 던지고 나면 그때 싹 반등할 때 공매도 청산 들어옵니다. 쇼커버링이라고. 먹을 만큼 뼈까지, 뼈 옆에 붙은, 생선 뼈 옆에 붙은 그 조그만 살 하나까지 다 발라먹고 그때 쇼커버링 들어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진다 빼놓고 올라갈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살짝 주놓고 여기서 추가 물타기 들어오게 만들어놓고 살짝 간척하다 대박 밀어버리면 다 틀려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래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제 말이 틀려가지고 위로 방방방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안 그럴걸요? 잘 힘들걸요? 왜? 뭐라고 뜹니까? 공매도 과열이라고 떴어요. 공매도 청산이라고 떴습니까? 공매도가 너무 많이 들어왔다고 떴어요. 털것 같아요? 일부러 수돕도 시켜놨을걸? 몇 프로를 먹었는데 지금, 예? 여기 위에부터 만약 치자면. 너무 흥분해. 말도 안 나온다, 지금. 예? 돈 너무 많이 벌었어요, 지금. 13만 원에 팔아놨고, 지금 5만 원에 넘으면 얼마 버는 겁니까? 8만 원 수익 났어요, 8만 원. 예? 여러분들, 제발. 제가 모가지 피 떼올리면서 하는 이야기, 제발. 속된 표현 좀 썼는데요. 버티지 마세요, 버티지 마. 아니다 싶으면 던지시라니까? 주식은 한번 사고 쭉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팔때 팔아줘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제발. 프리즈! 네이처셀. 제발, 프리즈. 왜 버티고 있습니까? 올라갈 것 같다고요? 올라갈 것 같아서? 안 올라간다고요, 안 올라가. 한깜 두드려 맞고, 예? 그 다음에 빌빌빌 하고 있는데 제가 버팁시다. 버티면 상승할 거예요 했습니까? 한깟 두드려 맞을지도 모르는데 그 이야기 했어요 진짜로. 딴건뭐 한깟 두드려 맞을 줄 모른다는 이야기 했습니까? 안 했어요. 한깟 두드려 맞았어요. 연이어 한깟 맞은 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빠졌어요 지금. 올라갈 것 같아요? 6% 잡아 줬다고? 60% 빠졌어요. 60% 반토막. 6%가 뭡니까? 대수입니다. 대수. 자기들 입장에서. 예? 일부러 안 올려줬을 것 같아요? 소설 한번 써볼까요? 아니 60% 여기서 팔았겠습니까? 여기부터 공매도 때렸다는 생각 안 해보십니까?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이 벌었어요 지금. 6만 4천짜리를 6천원 만들어 놨어요. 예? 차액이 6만원이에요 6만원. 그러면 6천원 올려주는 게 그게, 6천원이 아니라 6% 올려주는 게그뭐 대수입니까? 여러분들 외국인 조금 잡히기도 하네. 그게 대수일 것 같아요? 대수 아니다 생각합니다. 안 그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건 제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살짝 뛰는 척 하다 밑으로 박살남, 그때 이제 코스닥 끝나는 겁니다. 안 그러길 바라야 되는데, 와, 하면서 다 던지고, 반대매매 다 넣고, 다 포기하고 다 던져요. 진짜입니다. 오늘 기관 외국인이 사주는 게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진짜입니다. 제 진심입니다. 저는 한번더 슈팅 밑으로 푹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연미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거친 표현 씁니다. 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좋은 장 아니에요? 엄청나게 두들 패다가 이제 겨우 붙들어 놨어요. 안심하면 안 돼요. 산다고요? 한번 사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잠깐 들어 올린 척 하다가 핵폭탄 날라오면 그때 끝장나는 겁니다. 그냥. 제가 좀 흥분했네요.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길바닥에 눕는다고요. 아침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상한 사람은 아닌데 예전에 너무 힘들 때 완전 망했을 때 한적한 골목길에 누워 있었어요. 왜? 술 한잔 마시고. 야, 땅바닥에 누우면 어떤 기분이 들까 싶어서 한번 누워봤습니다. 한 서너 번. 가장 낮은 자리 아닙니까? 지하 빼고. 마음 편안해지대요, 오히려. 찹찹한 땅바닥에 누우니까 정신도 드는 것 같고, 이거보다 더 내려갈 데 없다 싶으니까, 이상하게 마음 편해집디다, 여러분들. 그런 고통 당하기 싫으면 끊어야 될때 끊으세요. 먹을 거잘 챙기세요. 저는 손해만 본줄 아십니까? 이어지는 이야기지만,
2억이 본전인데 저는 선물 옵션 많이 했기 때문에 1억으로 까졌어요. 그 앞에도 돈 있었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 1억으로 3억 버는 거한달 만에 벌었어요. 4억 만들었어요. 아까 들었겠지만 못 들은 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할게요. 이거는 중요하니까. 그런데 1억을 토해냈어요. 그럼 내가 꼴한 겁니까? 3억 아닙니까? 3억. 1억 벌었어요. 근데 무슨 생각 드는 줄 알아요? 1억 꼴은 것 같다니까요. 그것보다 더 심한 자괴감이 느껴져요. 왜못 챙겼나? 이런 생각.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잖아요.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저기 밑에서 잡은 분들. 39만 원을 놓치고 지금 20몇만 원 보고 있으니까 마음 편합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때 놓친 거를 여러분들 가슴 아프게 가슴을 치면서 다시는 안 그래야 된다고 다짐을 해야 돼요. 셀트리온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던질 때 던지고 다시 살때 사주고 그렇게 해란 말이죠. 더 이상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3950원. 계속 지금 연속해서 봐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그나마 양호. 정상적인 모습. 왜, 이해되십니까? 왜? 60일에 올라가니까 튕기고, 내려와도 20일과 120일에 지지를 받네. 왔다 갔다. 방향성 탐색. 그러나 이거 아마 나쁘게는 이야기 안 했을걸요? 이렇게 강하게 들어 올렸다는 것은 여기 가면 저항을 받을 수 있겠으나,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마. 동일해요. 왜? 제가 책에 써놓고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생각나는 걸 이야기 드리는 거기 때문에 분석이 똑같아요. 그러면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60일 강하게 뛰어넘어가 본인 매수 단가 위를 딱 뛰어넘고 시작해서 양봉을 크게 세우면 홀딩. 그렇지 않고 약간 비실비실하는데 141인 28,200원을 깨지 않는다면 2,000원, 3,000원 손실이니까 10% 손실 아닙니까? 그죠? 그거 정도 감내해 보시고 만약에 깨지면 던져야 되고, 거기에서 아래꼬리 자꾸 달고, 반등 시도 나오면 좀더 홀딩. 그러지 못하고 밑으로 깨지면 손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기관 외국인의 관심도 없는 종목이에요. 별로예요. 그 수급만큼은. 그러나 여기서 강하게 돌파한 게 좋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것을 뚫고 올라간다면. 지지부진하다면 여기가 마지노선이다. 120일. 깨고 내려가면 손절하셔라. 그게 제 생각입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시고요. 자, 그리고 카페 24 182,000원. 엔더텍 잠깐만요, 24,200원. 3전 샀고. 이은미님, 반갑습니다. 가수 아니세요, 혹시? 겨울 햇살 맞춰 가려진 거리에. 아니에요, 혹시? 가수? 요새 스케줄 없으세요? 닥터K 가수 출신이거든요. 어저께는 하도 열 받아서 스트레이트로 셀트리온 두번딱 손절하고 나니까 하도 열 받아서 맥주 한잔 하러 갔습니다. 갑자기 노래가 부르고 싶어가지고 옆에 앉아 있는 분들한테 동의를 얻고 저, 유튜브인데요. 구독자 1200분이 있습니다. 사장님한테 가서 저 노래 한번 해도 될까요?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무 스피커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탭에서 나온 소리 가지고 했으니까 좀 그랬는데 옆에 계신 분들한테 딱 동의 없고 노래 부르는데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앞에 앉아 있었는데 남자분이 얼굴을 못 봐요. 왜? 20cm 앞에서 불렀으니까 30cm 앞에서 얼굴을 돌리고 있어요. 보기도 보니 보기도 그렇잖아요. 여자분은 눈이 막 휘둥휘둥거리면서 못하진 않으니까 못 들을 정도는 아니니까 어쩔 줄 몰라 눈이 휘둥휘둥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쳐다보고 이러니까 아 그래가 맨 마지막 소절에서 남자분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끌어안고 끝냈는데 아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은. 닥터K 중국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갔다 오는데요. 중국 버스킹 실황 할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안한테 안 잡히가면요. 아유. 자, 그래서 카페 24 한번 볼게요. 18만 2천 원에 잡으셨다고요? 언제 잡으셨는데요? 최근에? 너무 부담돼요, 사실. 너무 꼭대기니까. 근데 외국 애들이 진짜 많이 사긴 많이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처지는 이런 때 16만 6천 원 이런 때 처지면 땡큐하고 잡아야 되는데 20일 지지할 수도 있는데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비교적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코스닥이 돌았을 때한번더 돌아서 주면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지지되는 것이고 이렇게 강하게 시장이 빠졌지 이 종목 개별적으로 나쁘진 않았다고 보거든요.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도 이만큼 유지하는 게 어딥니까? 그러면 오늘도 적당히 버텼다면 올라가면 위에서 적당히 볼린저 밴드 넘어가기 힘들어 보니까 19만 5천원, 6천원 여기 인근에선 적당히 청산하는 게 낫지 않을까. 비중이 오늘 샀다. 그러니까 너무 좀 꼭대기예요, 사실. 여기 인근에 샀나? 아니면 여기 인근 아침에 눌림목 주고 여기서 샀을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짧게 분봉 보고 들어가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 짧게 깨지면 밑으로 확 깨지면 던져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여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네. 살아있거든요. 살아있기 때문에 장 마지막에. 근데 왜 굳이 이걸 사셨을까? 적당한 거 많이 있는데. 너무 고점이잖아요. 그죠? 적당한 거 많이 있어요. 어디갔노? 이런 거 적당하잖아, 이런 거. 이런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 오늘 살수 있었어요, 오늘. 지지될 때다 지지되고. 그죠? 외국인도 들어왔네. 다만 지저분하게 보여서 어떻게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지지할 거라고 제가 분명히 어느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안 깨잖아, 잘. 왜? 거기를 힘없이 깰것 같으면 여기를 못 뚫고 올라온다고, 여기를. 근데 단기적으로 추세 좀 꺾였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달랑달랑 하고 있고요, 그죠?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추세가 단기적으로 좀 꺾였는데, 이렇게 보면, 그죠? 그럼 다음에 여기 올라가면 저항권 역할을 할 겁니다. 이것도 추세선 이렇게 끌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서 대박 깨질 것 같으면 이렇게 뚫고 올라오지를 못한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돌아낸 종목들은 대박으로 가기보다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왜? 이런 데 저항들이 있거든요. 이거 적당히 먹고 적당히 챙기고 하면 된다. 오히려 저 같으면 이런 거 했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오늘 종가에 이거 양봉, 음봉 이후에 말아 올리네, 들어갔다. 그건 뭐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대처를 잘해야 돼요. 10%밖에 안 들어갔다 했으니까. 자, 만약에 올라가면 아까 이야기 그대로 여기 볼린저 밴드 뚫고 올라가긴 좀 힘들 거예요. 아마 고점 부위고 하니까. 만약에 내려온다, 손절해도 되고요. 아니면 굳이 손절까지는 아쉽다 싶으면 16만 7천원에서 양봉 쓸때 재매수해가지고 평균 단가 낮추고 반등 나올 때 빠져나오기. 그 대신 16만 7천원 들어갔는데 밑으로 깨진다, 손절. 왜? 낙폭 많이 올란 거는 깨지면 다이렉트로 많이 빠져요. 뭐처럼? 이런 것처럼 다이렉트로 빠져요, 잘못하면. 이해됩니까? 이런 흐름들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눈속에, 뼛속 깊이 박혀 있어야 여러분들 성공합니다. 트레이딩이 대충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대박 갖는 거 잘못하면 대박 밀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인제 겨우 사도 된다 하고 있어요. 이런 데나 이런 데나 여기 인근에 사도 된다 말한 적한 번도 없어요. 여기서 말했습니다. 여기 오르기 전에. 자, 다 돌렸습니다. 관심 있게 봅시다. 그다음에 비리비리 그다음에 푹 빠지더라고. 이랬는데 그다음 날 돌파하면 여기서 바로 매수 포인트. 이해되십니까? 그다음 날랐어요, 그냥. 근데 말안 했어요, 제가. 그래서 뭐 사람 하라 말도 안 하고. 저는 자랑하는 거안 좋아해요. 근데 찾아보세요, 여기 방송 딱 있습니다. 4월 13일 방송에 보면 현대건설 관심권에 넣어두십시오.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돼요. 반드시 이야기한 게 있을 겁니다. 왜? 닥터케는 정직하게 한 이야기만 딱 하니까. 대부분
유리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저한테 불리하게 이야기합니다. 코스닥 오늘 사실 자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기관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면 간다 그랬죠? 라고도 할 수 있어요. 틀린 말 아니니까. 근데 저는 빠지는 쪽에 더 무게를 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치사하게. 됐고요. 카페 24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리고 엔도텍 몇 시입니까? 한 시간 가까이 또 하네. 아, 하기만 하면 한 시간이네. 내추럴 엔도텍하고 다른 것 같은데 같아요? 틀려요? 질문하신 분 내추럴 엔도텍 맞죠? 3점 목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48,000원, 49,000원 정도. 맞다. 잠깐만 이외 거 좀 볼게요. 아. 자, 여러분들 저도 이제 그럼 이야기 한 번씩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안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구독료 받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아, 딴 거 아닙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방송 괜찮으면 밑에 댓글에 도움됐다 싶으면 잘 봤다 내지는 도움 많이 된다고 한번 남겨주세요. 저도 관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꾸 댓글 들어와서 짜증나요. 깻잎 통조림 안 가져갈게요. 소피아 깻잎 좋아하긴 하는데 그거 많이 깼습니까? 무림 PMP 양봉새우고 5분봉 눌러주면 따라가 볼까? 잠깐만요. 우리 또 티처 규가 이야기하면 바로바로 바로 해드려야지. 그 대신 순서는 번호표는 뽑았으니까 앞에 분 번호표 그건 인정해줘야 돼요. 무림 PMP 따라갈까?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아 열받아서 안되겠어요. 제가 관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살 비꼬잖아. 왜? 어저께 내가 팔아라 했거든. 다 던지라 했거든. 오늘 댓글에 딱 그려놨어요. 역시 다 던지라 하니까 전부 다 중론이네. 저는 사서 먹었어요. 많이도 먹었다 그래. 아이고. 많이 드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비교적 그래도 예의는 지켜놨기 때문에 빈정거리긴 해서 빈정거리지 말라고 댓글에 놨고. 근데 이니셜이 옥수리 낫이 이거 JSY야. 아이고 이어나갈게요. 엔도텍 24,000원 24,200원 24,200원 언제 샀어요? 언제 샀어요? 에이 댓글이 그러니까 우리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아 어지럽다 이제. 아 이틀 전에 24,200원 3일 전이겠지 뭐. 이틀 전은 아니고요.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 그죠? 3일 전이겠지. 3일 전 맞아요. 여기 파랗게 떨어질 때 그럼 혼나야 돼요. 이날 맞아요? 맞으면 1번 맞으면 1번 이날 그렇게 떨어지는데 샀다 그럼 혼나야 돼요. 1번 여기 그 다음도 별로 썩 좋진 않아요. 맞다고요? 혼나야 돼요. 안 돼. 왜? 스트레이트로 은봉을 퍽퍽퍽 떨어지는데 뭐에 사라고요? 그때는 양봉일 수도 있겠네. 일단은 그럼 조금 덜 뭐라 할게요. 조금 덜 뭐라 합니다. 왜? 가보니까 형 윗골이 달아야 그 가격 넣으니까 양봉이었겠네. 그럼 조금 덜 뭐라 할게요. 왜? 거기선 그나마 살만하거든. 왜냐하면 여기가 대박 죽이는 양봉 섰거든요 그죠? 근데 크게 점수 많이 못 줘. 왜? 이렇게 대박 갔으면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아이고 잠깐만 이거 안 깨고 계속 가야 된다니까. 전고 좀 돌파하고 막 여기 정도 용서해 줄게. 아 힘들다 이제. 깨지면 안 돼요.
추세가 단기적으로 깨진 겁니다. 왜? 이렇게 대박으로 올라가는 거는 여기처럼 대박으로 계속 가야 돼. 그래, N자 목표치 형식으로 가야 돼. 15,000원과 28,000원 사이에 차익인 14,700원. 14,700원을 어디서 더하냐, 여기서 더하면 14,700원 더하면 35,000원, 38,000원, 아, 36,000원. 36,000원의 목표치를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죽었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다시 살려주네. 그럼 그나마 다행이에요. 다행. 왜? 여기가 너무 강력하거든요. 사실 여기 입장 이해됩니다. 왜? 시장이 너무 흔들리니까 같이 빠졌겠네. 그럼 인정. 그건 인정. 근데 그럼 뭘 잘못했다고요? 왜 시장 박살나는데 왜 사냐 말이지. 닥터K가 코스닥 사라 그랬습니까? 사지 마세요. 코스닥 맞죠? 맞나? 맞네. 그죠? 뭡니까? 뭐하는 회사입니까? 벤처기업, 중형주. 뭐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잠깐만 옆에 볼게요. 내추럴 엔도텍, 추가 상장? 국내 3호 CB 전환 추가 상장. 주식수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우리 지우가 했어야 되는데. 지우야, 아직도 바쁘냐? CB 전환해서 추가 상장하면 안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좋냐 안 좋냐? 야, 너무 안 들어온 거 아니야? 너 안만 바빠도 얼굴은 좀 보여라, 짜샤. 홈쇼핑 나오면 쭉 갔다가 쭉 빠졌다는 내추럴. 티처 규어도 좀 이 분석 좀 하는 것 같으니까 그 네이버에 빨리 물어보세요. 국내 3호 CB 전환해 가지고 추가 상장하면 기업이 좋나 안 좋나. 지식인 형님한테 빨리 물어보고 답변 좀 남겨주세요. 그럼 도움 됩니다. 저는 지금 못하겠어요. 그래서 증거금 100%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왕 들어갔으니까 똑같아요. 거의 위로 돌파 강하게 하면 일단 홀딩, 그리고 윗골이 시실 달면 던지세요. 지저분하게 움직여. 갔으면 쭉 가야 되는데 푹 빠지고 푹 올라가 푹 빠지고 안 좋아 일단. 그래서 올라가면 홀딩인데 윗골이 막 달고 하면 다 던져버려요. 그냥 더 가는 건 내 거 아니다 생각하고 위험 관리해야 될 것 같아. 이건 별로예요. 그러니까 기관의 요인 들어오긴 하는데 일단 별로예요. 증거금도 100%고. 그래서 밀리면 여기만 23,000원 안 깨면 홀딩 할 만은 해요. 이거 깨지면 비중 축소. 완전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 또 올라오고 있잖아, 이평선이. 그 다음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정확도 떨어집니다.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정확도 떨어진다고. 지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위로 세게 치고 가면 적당히 먹고 챙겨 놓고, 밑으로 깨질 때 여기만 23,000원 여기 밑으로 안 깨지면 적당히 버티다가 반등 시도 놓고 가면 알아서 적당히. 이해되시죠? 무림합니다. 어지러워. 작전주 같다. 너무 지 맘대로 움직여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유료 리딩 받다가 물려서. 저도 유료 할까요? 여러분들? 강의는 무료 다 하고. 아, 지금 안 하겠습니다. 한 10년 후에 하면 할까. 진짜입니다. 안 해요. 더 큰 걸 얻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얻겠습니다. 돈 몇 푼보다 여러분 마음을 얻겠습니다. 내니 눈 딱! 끝내주게 가고, 끝내주게 밀리고, 돌파할 것 같다. 자, 티처 규 이하, 우리 회원이거든요. 팀원이에요. 무료 채팅방 자꾸 이야기하니까 돈 받고 하시는 줄 착각도 하실 건데, 돈 10원도 안 받아요. 10원도 안 받습니다. 근데 퀄리티가 어떤 줄 알아요? 끝내줍니다. 안에 끝내주는 사람들 모였어요. 그리고 유료방에서 가슴에서 마늘 냄새 나도록 깨져가 온 사람이 들어가면 7전 전승입니다. 자두 아주, 아, 또 아줌마라 칼렌. 죄송합니다. 자두님이 들어가 날라가요. 삼성전기 막 사고 다시 들어가고 팔아먹고. 야, 공부 몇 시까지 한 줄 알아요? 댓글이 새벽 3시 4시에 달려요. 그래서 내가, 아니 도대체 잠 언제 주무십니까?
그리고 댓글이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그래가지고, 너무 열광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저야말로 언제 자냐고 댓글 날라옵니다. 저잠잘안 자거든요. 자다가도 30분에 한 번, 1시간에 한번 깨가지고 미국 시장 체크하고 그래요. 버릇이에요, 버릇. 안 좋은 버릇, 내 입장에서는. 자, 우리 티처 규가 올린 거. 3호 전환사채는 사채로 발행되지만, CB가 그렇잖아. 전환사채. 솔직히 자신 없어. 아까 저말안 했다. 아유. 닥터K 그런 거 조금밖에 몰라요. 모르면서 뭐 아는 척안 하잖아요. 사채로 발행되지만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일반 주주에게 피해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치. 주식이 늘어나니까 모든 부분을 고려하여 발행하겠죠. 회사에서 유리한 방향을 결정할 것 같다. 한동님, 머리가 띵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 여러분들, 방송한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얼마나 신경 쓰는 줄 알아요? 1, 20분 합니까? 1시간, 2시간 스트레이트로 해요. 온갖 집중을 안 하면 안 돼. 거기에다가 사파라고, 사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긴장되는 줄 알아요? 비교적 매매를 많이 해봐서 긴장을 별로 안 하는 편이지만, 잘못될 때 돌아오는 돌멩이 생각하면 말하기 싫을 때 되게 많아요, 사실. 그래서 밑밥 깔고 이야기합니다. 내 책임 없다고. 여러분들 내한테 부담 주면 나는 안할 거라고. 밑밥 깔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리딩 아니라고. 여러분 알아서 하시는 거라고. 부담 주면 제가 못해요. 근데 대부분 많이 맞았을걸? 8, 90%. 한두 번 틀리니까. 셀트리온 리딩 하지 마라고. 아이고, 치. 똥 매너지. 오늘 삼성전자 오늘 리딩해가 맞았는데 어떻게 할 건데? 카카오 홀딩해가지고 밑에보다 훨씬 위에 있는데 삼성전기 사라 해가지고 플러스 연락이 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건데 도대체? 그럼 계속 할까요? 에이구, 자, 그래서 여기 지지장, 아, 또 흥분하네. 무림 PMP는 5분봉으로 볼때 8,000원대가 일단 지지권이니까 너무 올라간 건 타지 말고 추세선 상단이 뭐라고요? 저항권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저항권이 있으니까 여기 잘못 뚫고 올라갈 가능성 높아요, 일단. 그러면 밀리면 8,100원, 8,000원인 거는 또 지지권이니까 적당히 눌릴 때 내지는 적당히 반등 시도 나오려고 할때 소액 입질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밀리면 추가. 반등해도 적당히 추가하면서 적당히 하면 되겠는데, 일단 본봉으로는 그렇고, 일봉으로 한번 보면, 이거 페이퍼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혹시? 무림 페이퍼 이거하고 관련 있는 것 같은데, 제지 이런 거 관련 있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 한번 보자. 아, 배고프다, 진짜. 아. 이러면 또 저녁에 또, 결방할지 모르는데 모르겠다 모르겠어. 펄프 생산용 회사 투자 진행 중 맞는 것 같아요. 야,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처지면 좋을 것 같은데 안 좋아요. 안 좋아 오히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일단 눌려주면 20일, 60일 다 올라가는 정배열 올라갈 때. 진짜 잘할 자신 있으면 이제 당분간 전업이잖아. 티처 규이야. 왜냐하면 티처니까. 홀리데이, 베케이션 맞습니까? 방학이니까 전업으로 할수 있으니까. 그러면 좀 밀리면 사도 되고 좀 올라갈 때 한번 따라갔다가 적당히 입질 매수는 들어가도 상관없고 왜냐하면 이런 모양이 분봉에서 이런 모양이 그거든 일봉에서 이런 모양이거든. 삼성전기가 처음 시작할 때 모양이거든. 이해되십니까? 아, 고점인데 부담됩니다. 좀 늘리면 하세요 이랬는데 날렸어 위로. 어? 안 쳐다봤어 잘. 올라가기 때문에 눌림목 줘야 저는 접근을 하니까. 좋은 거는 이래가 푹 날아갑니다. 못 따라가니까. 이해되십니까? 또 비슷한 거 오리온. 무슨 패턴? 돌파형입니다. 돌파형 이래 돼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그랬어요.
자, 이것은 크게 많이는 안 올랐으나 고점 부위인데, 아, 좀 부담되네요. 방송 딱 이날 들어가 보세요. 이날 6월 1일날 방송 찾아보면 있습니다. 부담되니까 10%만 사봅시다. 그 다음날 7% 날랐어요. 그래가 팬 됐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붕 갔어요. 물론 다시 많이 토해냈지만. 그러면 이렇게 강하게 갔던 것은 이렇게 지지권에서 한 번쯤 리바운드 나온다 했잖아요. 그런 거 노릴 수 있는 겁니다. 일일이 말을 다안 했지만. 저도 낮에 직업이 있어요. 일일이 다 이야기 못해요. 채팅방에 막 100개, 200개 막 날아가니까 제가 백수 아니거든요. 진짜입니다. 제 일이 있어요. 좀 한가하니까 요새 방송도 하고 채팅도 날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채팅방 회원들은 더 적극적인 참여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부도 더 열심히 하시고 아픈 마음 이해도 하는데 일부 손실 본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 힘들게 만들어요, 사실 지금. 그래도 마음 다잡고 다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댓글이 없어요. 그럼 실망합니다. 그럼 힘이 안 나요. 자,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무림 PMP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돌파하면 적당히 따라가 조금. 그러고 난 다음에 눌림목 줄때 다시 추가 매수. 그리고 만약 밑에 깨지면 적당히 덜어내도 되고. 이것이 우상향을 털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가는 거는 지지권이 많아요. 이렇게 지지권, 이렇게 다 지지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돌파 딱 나오면 사면, 시초가에 특히 돌파 딱 나온다 사. 그냥 입질로. 그리고 난 다음에 눌림목 주가 밀릴 때 여기까지는 허용해줘요. 8200원 정도 사. 빨간 거 넣을 때, 이상한 거 말고 이거 빨간 거 넣을 때. 그리고 반등 강하게 넣으면 거의 본전권 되잖아요. 눈치 보고 있다가 한번 튕길 거거든. 이게 꺾이니까 매도는 하지 말고 딱 버티다가 양봉 다시 넣으면 커브 그리면서 60일에 지지받으면 다시 사좀더 그러면서 자꾸 늘어가는 겁니다. 그랬는데 밑으로 좀 처진다 싶으면 여기를 마지노선으로 8100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깨진다 싶으면 비중 좀 축소하든지, 아니면 마지막 물량 여기서 양봉 쓸때 대박 실어가지고 반등 넣을 때딱 틀고 넣으면 거의 보합 내지는 약간 수익, 별로 손실 없습니다. 이해됐으면 티처 규이야, 예 이하로 대답해줘. 우리 스타일로 I'm Dr. K 이하. You got it? 미영님 반갑습니다. 미영님 채팅방에 왜 얼굴 안 보이십니까? 그럼 안 좋아해요. 여긴 적극적이면 채팅방에 인사 반가 반가 이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 좋아합니다. 자, 채팅 대충 다 읽은 것 같고요. 새로 오신 분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반갑고요. 일일이 인사 안 드려도 다 보고 반갑게 생각하고 있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돈 버는 거 말고라도 이때까지 잘못했던 거 조금씩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분명히 발전이 있을 겁니다. 그게 제가 도움이 되면 저는 만족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보다 더큰 거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주시면 제가 그걸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좋아요 눌러주면 더 좋겠습니다. 왜? 안티 자식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요. 너가 안티 싫어요 한두 개 눌러도 우리는 좋아요 뭐 30개 50개 달린다 이거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일부러 누르지 말고요. 괜찮다 싶으면. 제지골판지. 중국 환경 관련 수혜주. 그러니까 채팅방 회원들이 저보다 더 똑똑하다니까요. 저는 저런 거잘 몰라요. 볼 시간도 없고. 내일 실적 발표. 호텔 신라 SK 이노베이션. 자, 한동님도 우리 팀입니다. 팀장이에요. 정보팀장. 따끈따끈한 거.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도. 어쨌든. 그죠? 열정적이에요. 다 열정적. 제가 채팅방 어떻게 초대하는 줄 알아요? 유한동님이 한 5일인가 7일인가 방송할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어. 그럼 제가 제 방송 많이 봐준다고 같이 하자 하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뭐 하나 하고 싶은데, 뭐 하나 잘하고 싶은데, 한번 파고드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끝까지 해요, 끝까지. 그런 끈기를 보고 하는 거지. 얄팍하게 저한테 좋은 소리 한다고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한동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래, 방 분위기도 좋아져요. 들어가 뭐 이상한 소리 해서 하면 안 돼요. 야, 요새 실적 발표 겁나요. 실적 좋다 나와도 개패듯이 패프고, 안 좋으면 안 좋다고 또 빠질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봐달라면서 몇 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호텔신라. 아, 그래. 간단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러면. 아, 근데 너무 힘들다, 지금. 잠깐만요. 여기 대충 있는 거니까, 호텔신라. 자, 장대 양봉 나왔으니까 위로 올라가면 좋겠고요. 여기만 깨면 상관없고.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 여기 없는 것 같다. 우와, SK 이노베이션. 일단 좀더 기다리자. 왔다 갔다 하다가 저항에서 좀, 지지받고 올라가가 다시 늘려주는 20만 3천 정도 노려보자. 올라가고 다시 눌목 주는 거. 그 다음에, 제일 기획. SK텔레콤? SK텔레콤. SK텔레콤 어저께 돈 많은 김여사님이 여기 샀다 그랬어요. 오늘 어떻게 했어요? 오늘 던졌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챙기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리고 막판에 다시 들어가도 들어갔으면 괜찮을 뻔 했는데, 막판에 다시 들어가기는 어떻게, 일봉상으로는 들어갈 만하긴 했는데, 음봉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냥 던지고 나왔으면 가장 좋았을 건데. 그 다음에, 제일 기획.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너무 크게 밀렸거든요. 근데 땡기긴 땡겼어. 내일 이제 양봉 놓고 하면 살짝 들어가 볼 만은 하겠네요. 이거 안 깨지면 23만 5천원. 여기 안 깨질 거예요. 왜? 여기가 이평선 3개가 뭉쳐 있어요. 그렇다고 세게도 못갈 거예요. 여기 24만 4천원과 24만 8천원 사이에 저항을 좀 받을 건데, 슬슬 모아가는 건 나쁘진 않아 보여요. 근데 이왕이면 LG U+ 들어가 먹었잖아요, 그죠? 기회를 안 주네, 그러니까. 여기서 먹었잖아, 쭉 들어가가지고, 그죠? 그러면 업종 내 순환매 봐서 SK텔레콤도 5G 이런 효과 때문에 만약 간다면 내일 양봉 쓰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일단. 손절은 한 23만 원 정도 깨지면, 최후의 보루 22만 5천 정도 깨지면 손절 정도 하면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살살살살 나눠서. 아, 근데 너무 많이 했는데, 이거. 제일 기획. 별로. 결론은 별로. 너무 지저분해요, 이게. 별로. 기아차. 또 별로. 일단은 봐야 되겠지만. 별로. 기다리세요. 이것도 올라가 돌파하고 난 다음에 눌림목 줘야 돼. 위에서 이평선 3개가 눌리고 있어요. 별로. 하려면 현대차. 차를 하고 싶으면 현대차. 여기서 할수 있었어요. 지금 당장 아니고. 눌림목 주면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현대제철, 현대위아, 현대건설. 아유, 머리 아파. 현대제철, 아까 괜찮다고 얘기, 아, 괜찮은 것보다 일단, 좀 터나는 것 같다 이야기했고요. 그죠? 21선 돌파 기법 썼다면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눌림목 살짝 주는 5만원 초반까지 살짝 눌림목 주고 반등 시도 나올 때 따라가면 따라갈 수 있는데, 이거보다는 1등 주가 낫지 않을까. 1등 주 누구? 포스코. 그러니까 이거 안 깨지면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한번 볼까요? 이게 낫지, 차라리. 강하게 돌파했고, 눌림목 주고, 대장이 나아요. 기관 외국인 조금씩 들어오고, 현대제철. 현대제철도 최근에 좀 들어오는데, 너무 대박 깨져서 안 좋아. 현대제철 하지 마세요, 그냥. 하고 싶으면, 포스코. 눌릴 때, 이것도. 눌릴 때. 그리고, 현대건설. 현대위아. 현대위아, 아유. 현대위아 오늘 살수 있었겠네요. 오늘 살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그널 났어요. 얼핏 얼핏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여기서 살 수 있었네. 여기 짧게는 여기서 살 수 있었어. 양봉 서니까 20일 지지 그죠? 여기서 추가도 가능했고 여기도 추가 가능했고. 야 지나간 거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아니거든요. 실제로 매매할 때 보세요.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현대건설 마지막으로 머리 아파. 현대건설 옆에 지금 가장 최측근에 있는 애가 자꾸 태클 걸어요. 옆에서 현대건설 여기 살 수 있었어. 근데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 근데 여기서 샀잖아 그죠? 여기 인근 그죠? 그래서 이제 돌파했으니까 눌림목 주기 눌림목 주고 하루 이틀 눌림목 주고 그 다음날 뜰 때 양봉수미 따라갈 수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현대건설을 저는 대장으로 올려놨어요. 여기 남북 경협 중에 이게 모아놨는데 현대건설 가장 저는 관심있게 볼 겁니다. 다른 거 막 날아가도 저는 현대건설 할 겁니다. 만약에 하면. 그리고 현대건설이 눌림목 주고 적당히 20일 지지하고 54,000 인근에서 양봉 딱 쓴다 지금 말고요. 쫓아가지 마세요. 물립니다. 잘못하면 윗골이 딱 달았잖아 지금. 아, 하루 이틀 딱 눌려줘. 왜? 한, 둘, 셋, 넷, 4일 올랐잖아요. 하루 이틀 조정받아요. 딱 좋은 거예요. 3일째 양봉 딱 쓴다. 질러버려 그냥. 그때 상황 봐가지고. 지금 외국인 기간 쌍끌이 매수 연이어 들어오네. Very good. 아, 힘 빠진다 이제. 잠깐만요. 그리고 5조원 실적 냈는데 다구리 맞는 하이닉스 미치겠어요. 요새 다구리 때리 사서 진짜 짜증나가지고. 와 아니 뭐 실적 좋다고 티처 규가 요새 자꾸 언급하시는 LG 아니 뭐야 LG 생활건강. 아 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좋네요 이랬더니 실적 좋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다음날 개패디스 패스. 야 진짜 뭐 때문에 이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한번 볼까 옆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너무 이렇게 때릴 것 같으면 5%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밀릴 때 적당히 밀려야 돼 원래는. 그런데 이렇게 때리패고 오늘 또 때리패면 때린데 또 때리면 너무 아프잖아 솔직히. 야 너무한 것 같아 진짜로. 그죠? 야 하이닉스 무슨 죄가 있다고 개패드스 팹니까 진짜로. 야 추세 다 무너졌어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데 살까요 하잖아요. 반등시켜줘서 그렇지 저는 이런 데서 안 삽니다. 잘 달라요. 달라. 앞에 음봉이 너무 크고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밀린 거하고 좀 다르잖아. 그래서 지지선이 지지되는 거하고 또 다르고 너무 세게 깨지고 안 좋아. 그래서 반등해도 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 아침에 잠깐 보니까 페이스북 때문에 실적 발표 이런 거? 아 죄송은 아니고요. 자 이제 채팅 다 읽었습니다. 야 1시간 반 스트레이트로 가네. 1시간 20분. 야 자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 할게요. 이제 진짜 에너지가 너무 빠져서 안되겠어요. 힘이 너무 들어요. 머리도 아프고 고리띵해요. 고리 아 힘들어요. 근데 수급이 하이닉스가 괜찮네 그죠? 며칠 전 패대기 칠 땐 그랬다 치더라도 오늘도 좀 살짝 들어오고. 근데 뭐 반도체 최고존 슈퍼사이클 지나갔네 어쩌네 저쩌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 무너졌어요. 무슨 이유든 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 위에서 놀아야 된다고요. 여기 위에서 밀려도 안 빠지고 적당히 가야 돼. 여기서 적어도 그 다음날 지지됐어야 돼요. 팍! 안 좋아. 그래 안 하는 겁니다. 왜? 여기 깨지면 안 되거든요. 박스권 하단으로 팍 쳐졌어요. 그럼 안 좋아요 여러분들. 지지는 했네. 그럼 그 다음날 또 뺀다? 야 미치는 거지. 던지고 나니까 또 들어올린다? 사람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래놓고 혼쭐 빼놓고 올라갈란지도 몰라요. 진짜입니다. 아휴.
아니면 프로그램이 돌았던지.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그런지 막판에 1200억 규모로 외국인이 땡겼잖아요. 그 프로그램 기계가 샀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그럼 프로그램이 샀으면 사람 손으로 산 것보단 별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프로그램은 그냥 막 돌아가요. 자기가 사야 되는 시그널 오면 사버리고, 바스켓 만들어 놓고,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넣어놓고, 지가 알아서 해요. 근데 사람이 조금 컨트롤하는 건 비차익으로 컨트롤해요. 나머지는 차익은 선물, 현물 간에 서로 비싼 거 팔아가면서 싼거 사고, 그래서 차익, 매수 그래, 매수 차익 그래, 매도 차익 그래,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비차익이 들어오고 있다 하면 그나마 좋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주식 기초 강의 닥터K 138회인가 139회인가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게 없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시간만 내시면 메뉴를 딱 차려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이거 게시해야 되겠네. 아까 방송인 거. 자, 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딴거 해가지고 요새 새로 보이시는 분 계시잖아. 그러니까 제가 닥터K가 또 아주 친절할 때는 아주 친절하거든요. 까칠할 때는 진짜 까칠해요. 왜? 내한테 공격하면 저는 안 참아요. 아주 몇 배로 갚아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재생 목록 있죠? 1200명이네. 제가 4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40명. 여기 더근이 55명대 제 구독했답니다. 야, 1200이 됐다. 1200이. 야, 여기서 멈출 것 같아요? 평양에서 재방송 들은 그날까지 할 겁니다. 꿈이 거창한가요? 통일한국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염원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포들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러시아에서도 듣고요. 홍콩에서 듣고, 시드니는 지부도 있어요. 우리 피터님. 그래서 해외 등포 혹시 계시면 우대해 드릴게요. 남겨주세요. 중국입니다. 일본입니다. 말레이시아입니다. 방송 잘 들었습니다. 같이 하고 싶네요 하면 제가 우대합니다. 해외 동포애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이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자, 셀트리온 삼형제, 오늘의 주식 시황, 자, 전부 몇 개씩 있습니까? 200개, 그죠? 140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 있잖아요, 그죠? 주식 기초 강의는 어디 갔나? 여기 있네. 140개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못 보지. 공부할 거 진짜 많습니다. 그럼 이 들어가 가지고 니 말만 하냐? 수익 공개 39일치 있습니다. 실전 매매. 요새 모의 투자입니다. 요거하고 뭐하고 매치해 보면 되는가 하면요. 주식 어디 갔노? 여기 있네. 요거하고 매치하면 딱 맞아요. 앞에 며칠 빠진 거는 요게 수익 난거 한꺼번에 정리 딱 하면서 제가 방송 쫙 했어요. 틀린 거 있으면 찾아주시면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진짜입니다. 틀린 거 없어요. 아, 100만 원 취소할게요. 괜히 헛소리 하는 거잖아. 틀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닥터게인 또 가수 출신입니다. 한 번씩 노래 부르고 하니까 버스킹 보고 싶으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들어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모두 재생 누르세요. 그리고 가만 내비두시면 1편부터 쭉 갑니다. 주말에 한 이틀 꼬박 열심히 보시면 다볼 겁니다. 한 개당 10분 정도 있거든요. 그럼 몇 분입니까? 140개니까. 1400분 아닙니까? 나눠보면 한 이틀, 그러니까 21시간 얼마였으니까, 한 22, 23시간 될 겁니다. 이제 좀 늘었으니까. 그럼 한 이틀 쭉 봐보십시오. 그리고 봤으면 밑에 댓글 꼭 남겨놓으십시오. 그래야 제가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알고, 같은 팀으로 받아들일지 그것도 생각할 거니까. 처음부터 쭉 보다가, 닥터케이 요새 뭐, 피보나치 이야기 많이 하던데 싶으면 중간에 있습니다. 20몇회 보면 있어. 26회. 여기 있죠? 이거 먼저 찾아 들어가가지고 봐도 됩니다. 그죠? 해외 시장과 요새는 디커플링 되다가 커플링 되려고 폼 잡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이거 뭐지? 해외 시장과 커플링. 들어가 보면 되는 거예요. 1편부터 쭉
시리즈로 봐오면서 중간에 모르겠는 거 중간중간에 체크해 나가면서 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방송 순서도 그냥 한거 아닙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기 위해서 신경 써서 해놓은 거예요. 차근차근차근 이해되기 좋게 쫙쫙쫙쫙 넘어갔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닥터K, 무료, 대한민국 무료 주식 방송 중에 최강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 계속 하는데요. 유료, 저보다 잘하신 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무료로 저처럼 3시간, 4시간, 5시간 안 해줘요. 해주겠습니까? 무료 중에 최강이라 자부심을 갖겠습니다. 내니 눈딱, I'm Dr. K야.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